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합시다. 이거대로 말씀 가지고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맥주 감사란 말은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그렇게 지킴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세 번 나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또 수장절 그렇게 말합니다. 아, 시기절을 보면 유월절은 이제 봄에 지키고 이제 맥주절은 여름에 지키고 수장절은 가을에 그렇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하나님께서 이 각종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뭐냐? 늘 피조물이 너희들은 선택받은 너희들은 나에게 1년 내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1년 내내 감사하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한 해 절반이 이제 지나고 첫 이제 후반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이제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줄 줄로 믿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은 첫 열매다 그랬어요. 맥주절이란 말은 한 해에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한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 그렇게 말도 합니다. 성경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유독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첫 열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 재물과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창고에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접털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늘 초심과 중심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첫 것에 대한 의미가 있죠. 첫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첫 것에 신경을 많이 쓰죠. 예를 들면 결혼 기념일, 결혼한 첫날, 첫 자녀 난 아이들, 첫 자녀. 그리고 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첫 수업을 했을 때 처음 만난 선생님, 취직을 했는데 첫 출근한 그날, 또 사업을 했는데 첫 오픈한 그날. 이때 마음이 어때요? 처음 할 때는 언제나 순수하죠. 그리고 열정이 있죠. 순수와 열정. 이거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말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처음 맛보았을 때,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구나.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구나. 거듭난 감격, 이게 이 구원의 감격. 이거 잊을 수 없지요. 그리고 교회 이제 직분을 맡아서 첫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첫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는 것이 감사절기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감사로 눈을 뜨는 사람은 행복의 출발점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죽겠네 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불행의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행복의 출발선, 예, 불행의 출발선, 어디 시작되느냐? 아침 눈 뜰 때.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아침 눈 뜰 때 다 행복의 출발선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을 뜨면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죽겠다. 죽으라.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나는 너를 생명 연장시켜서 새 아침을 허락했는데 너는 죽겠다 그러면 어?
죽으라 그냥. 여러분 말을 할 때 우리 한입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입 가지고 찬송해요. 그런데 이 입을 가지고 이 입 가지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적인 말하면 되겠어요? 한입 가지고 말이에요. 두 말 하면 되겠냐? 그래서 신자는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언제나 말을 하나 할 때 하나님께 책임져야 돼.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아무데나 막 불신자처럼 그냥 열려 있다고 떠들면 안 돼요. 우리 입술은 기도하는 입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의식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막 욕하고 싶고, 막 내 본성은 원래 그런 막 그냥 막 비난하고 싶고, 이런데 내가 누구냐? 내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이다. 찬양하는 입술인데 말을 바꿔야 돼, 말을. 아멘.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늘 행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두 주간 걸쳐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해방된 인생, 완전히 보장된 인생,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영적 축복이면요,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해방됐지. 해방된 사람은 완전히 보장하지. 끝난 거 아니에요? 해방되고 보장됐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이제는 뭐 할 것 남았냐?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돼야 돼요. 해방됐지, 보장됐지. 이제 뭐 더 바랄 게 없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인생을 이제 살아야 할 것을 보여.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그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인생에 어떤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다 뛰어넘었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로 충만한 인생, 영적인 응답받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넉넉히 이기는 삶이에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요, 구원에 대한 극도로 기쁜 표현이에요.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게 뭐 이상 더 이상 무슨 말 할 게 있냐? 완벽하게 보장해 주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이게 표현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완전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로부터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 정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멋지게 살아라. 주저주저 하지 말고 부들부들 떨지 말고 확신 가지고 멋지게 살아라. 특별히 본문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긴다가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번 선거대가 막 넉넉히 이긴다 찬양했는데 넉넉히 이긴다 찬양, 이 소리를 막 수십 번에서 수십 번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하도 안 믿으니까 넉넉히 이긴다. 아멘.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겨우겨우 막 건건히 아슬아슬하게. 이게 아니에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이루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박살내버리시고 끝내줬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내줬, 다 이루었다면 다 끝난 거예요. 사단은 말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존재하긴 존재해요. 예수님 오실 때가, 재림 왔을 때가 있는데 사단은 어떤 존재냐? 이빨 빠진 호랑이.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이빨이 없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뭐가 무서워요? 사단은 종이 호랑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귀신들은요, 아주 좁쌀같이 장난쳐요, 장난쳐. 아무 능력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영적으로 깨어만 있어도 못 건드려요. 좋으니까 자꾸 건드리려고 그러지. 영적 깨어있어 못 건드려요.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모르니까 사단 속임수에 자꾸 속아요, 속아. 잘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속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믿고 넉넉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시다. 영원 불변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시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네가 다른 어떤 것인들 너에게 안 주겠냐? 다 주겠다. 예수 잘 믿으면요, 이 사실 믿으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여기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도 최선의 것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이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임종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더라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죠.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기도해 내 뜻대로 안 돼.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을요, 하나하나 지금 세밀하게 더 깊은 사랑,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결국 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네. 여러분 달라는 돈 다 줬으면 아마 몇 조 될 거를. 여러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다 됐으면 교회에 앉아 있겠어요? 기도 제목 다 응답되는데 아무 애로사항 하나도 없는데 다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예배 드린다고 간절한 마음은 나오겠어요? 이 복잡한 주차시설에. 안 나옵니다. 응답 안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케 하시고 더 간절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만드시고 깨어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렵다 하신 이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리요? 여러분 어려운 자예요. 여러분 어려운 자예요. 종교가 말하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에서 좋은 일에서가 아니에요. 의를 제가 한문으로 풀어드렸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려운 자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어려운 자예요. 하나님이 어렵다 했는데
어느 누가 시비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어려운 자를 뽑았는데 왜 여러분 그 사람 비판합니까? 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어려운 자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난도질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지 그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려운 자예요. 성도를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얼마든지 하되 부정적인 사단 신부로 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난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하는 너는 네가 비판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 어려울 때 다 어려운 자. 당신은 어려운 자입니다. 당신도 어려운 자입니다. 이래 공동체가 돼야지. 아, 제가 저런데 제가 저런데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안 믿는 자라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는데 누가 판단하리요? 지금 말씀 그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렵다 했는데 어느 누가 시비 걸 수 있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사제의 확신.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셨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나를 어렵다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사실.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고발도, 어떤 고발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지고 저런 죄고 밤낮으로 참소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막 사단이 참소합니다. 막 고발합니다. 고발하는데 전부 다 사단의 각종 제목으로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사단이 막 저 사람요 몇달 며칠 무슨 죄지고 무슨 죄지고 하면 예수님이 알았어 십자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끝난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영원 문제 다 해결했어 십자가. 그렇게 말 한마디에 완전히 다 끝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고소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러가면서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알고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은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동행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떤 신분인지 아셔야 돼요. 본문 34절에 보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다섯 가지 확신이 삶이 쫙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30절로 39절까지 다섯 가지 확신, 고난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성리의 확신. 이 다섯 가지 속에 다 절대 확신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넉넉히 이기는 확신. 끝났는데 뭐, 이 다섯 가지 확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여러분을 짓누르는 이 정죄의식, 이 정죄의식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 정죄의식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죄의식, 이 사제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는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 보혈을 깨끗하게 하신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이 혼자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정이 과정 속에서는 연단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 거치지만은 예수님도 거쳤고 부활하기 전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의지하다 연단돼가지고 정금까지 빛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 특징 다섯 가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속이는 요소들 일곱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가 환난입니다. 환난이 뭐냐? 외적 공격이에요. 외적으로 계속 공격,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흔들어요. 환란이 옵니다. 환란 없는 사람 없어요. 두 번째로 곤고나 그래서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이 확 엄습해 와요. 박해입니다.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봅니다. 기근입니다. 기근이 뭡니까? 굶주림이요. 적신은 벌거벗은 거예요. 이 굶주림, 기근은 굶주림. 먹을 것이 없어. 이 적신은 벌거벗어. 입을 것이 없어. 헐벗었다. 그리고 위험과 칼. 각종 신변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의미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진 것과 같은 핍박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끌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일곱 가지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때 흔들지 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도 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요.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 때, 그 형통하게 그냥 사는 사람들,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이 사는 사람들, 정인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얼마나 생고생식입니까? 자존심 상한 마누라 뺏길 정도로 자존심 상하는 어려움들 많이 거칩니다. 누구나 다. 멀쩡한 요셉이 막 노예로 갑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고생을 십몇 년을 죽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불러가지고 내가 사도한다 했나? 불러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확신을 주놓고 엄청나게 육신적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내가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던 것을 말하면 여러분 기절해요. 한 명도 내가 당한 고난을 그것을 할 사람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만큼 고난을 다 하나님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인대원의 선거에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합니까? 전혀 목사를 생각, 꿈에도 생각 안 못한, 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갈등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지 마라.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농인교회 23주년 기념, 이제 축사하고 이쪽 온다고 한 1분 늦었는데, 순사하고 오는데 축제했어요. 헬렌 켈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은 헬렌 켈러가 받은 이 유명한 말이 있다. 그게 뭐냐? 성경을, 지침수로 삼는 사람은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딱, 지침수로 딱 가지고 있는 사람, 안내서로 딱 가지고 있는 사람, 인생 살면서 이 지침판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향 감각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방향이 정확하다 말이. 일심전이 지속으로.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는 오긴 오는데 설교는 듣는데 전혀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 문제 저 문제로 다 흔들린다 그런 말씀이.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 일곱 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한번 불렀으면 기어 여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야 마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말씀, 구원과 환희의, 구원과 환희의 장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뭐요, 막혀졌던, 이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빵 뚫리는 말씀입니다. 자,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8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단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직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런 문제들을 온갖 문제를 가지고 다 공개하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절대로 예배드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유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어떤 부분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 모든 문제가 뻥 뚫리는 영적인 카타르시스. 이것이 선언되는 말씀이에요. 결코 끊을 수 없다.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중대한 세 가지 선언을 꼭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선언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선언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두 번째 선언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선언이 바로 38절로 39절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의 영적 선언 이 문제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만 붙잡으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가난아이가 태어날 때 미친 듯이 웁니다. 왜 그렇게 우는 줄 아십니까? 밥줄이 끊어져서 그렇대요. 실제로 생명줄이 끊어지니까 끊어지는 걸 느끼니까 막 운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미친 듯이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평생 밥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밥줄 걱정. 밥줄을 꺼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 수 있어.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밥줄 끊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이런 수준, 이런 선언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영원히 끊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명줄. 영원히 안 끊어져. 아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까? 확신해야 돼요. 이런 절대 확신의 삶이 있어야 무한 도전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말만 237이 아니라 정말 237 나라 한 부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절대로 빼앗기 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부부가 의견 충돌이 잦아가지고 그야말로 자꾸 다툽니다. 의견이 안 맞아서 결국은요 살 수가 없다. 합의 이혼하기로 했어요. 합의 이혼하기로 하고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재산도 다 그렇게 반씩 나누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자녀가 11명이라. 11명이니까 서로 한 명 더 가져가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타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존경하는 라비를 찾아갔어. 우리가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안 맞아서 서로가 다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비 하시는 말, 한 명 더 낳고 헤어져라. 그래서 라비 존경하는 라비의 말씀이니까 실행을 실시했어. 실행했는데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낳은 게 쌍둥이라. 부부는 즉시로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적 생각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시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는데, 자, 이번 주가 3주간 동안 로마서 8장 말씀, 이건요, 이보다 더 보장된 것은 없다. 너희들을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해라. 하나님이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더 뭘 줄까? 뭘 더 너희 바랄 게 있냐? 내가 다 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민거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성령의 사람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멘. 다 맡겨버렸어. 기도로도 수고하고 무거운짐 다 맡겨버렸어. 얼굴에 김이 팍팍 끼를 이유가 없어요. 아멘. 속 안 되고 끌끌거릴 필요가 없다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의미로 굉장히 주께 다 맡기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패스 오바에 패스 오바. 맡기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대. 그럼 멍청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 2019년 이제 하반기입니다. 옛 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부터 살아오면서 가진 그 습관 문화, 지금까지 살면서 그거요. 예배 드리면서 한 번 예배로 인생 바뀌어버려야 돼, 그냥.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 줬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없다니까요, 이제는. 이거 주신 거 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틀에서 빠져나와. 새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기는 삶은 결코 뭐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체험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멋진 이제부터 인생 작품 만드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